선택을 잘 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낫겠다. 아, 그 무엇을 기준으로? 아 선택을 확실히 하셨구나. 아, 어정쩡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어정쩡해요. 그러면 유전자들이 혼란스러워요. 이 선택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노래 부르는 것도 내가 진짜로 신나게 불러봐야지 라고 그런 확실한 선택이 있으면 그 시간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은 이게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비결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선택입니다. 네, 확실한 선택.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상구 박사님이 무슨 비결을 가르쳐 주겠지. 그러고 기다리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뭐예요? 확실한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 나는 낳을 수 있다고 선택할 것이냐? 아, 아무래도 나는 안 낳을 것 같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이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여러분 유전자에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선택이 지난 시간에는 그 생각의 선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환경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 신호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큐라고 부릅니다. 큐. 그러니까 감독이 배우한테 뭘 줘요? 큐. 자, 지금부터 액션 시작하라는 큐를 줍니다.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그 환경에 신호가 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만들어서 쓰느냐 하면 environmental, environmental은 환경적이죠. environmental cue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환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호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경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외부적 환경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면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유전자는 그 내면의 환경에 반응해서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엔도르핀 유전자만 꺼지는 게 아니라 T세포에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나 다른 소화물질을 위장세포에서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다 같이 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는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줬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계속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환경. 유전자들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요거는 무슨 대지예요? 집대지. 요거는 산대지예요. 자, 산대지하고 집대지 모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털도 다르고, 예. 이 산대지는 잘 달려요? 못 달려요? 굉장히 빠르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깁니다, 이게 여기야. 집대지는 합작합니다. 자, 그리고 산대지는 뭐가 있어요? 송곳니가 있어요. 자, 산대지하고 집대지하고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모든 유전자들이 같아요. 그러면 이 송곳니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송곳 집돼지에게도 송곳니 유전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송곳니가 없어요?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작동을 안 해. 왜 작동을 안 해? 환경적으로 송곳니가 필요가 없어졌어. 송곳니 가지고 뭐 해요? 땅 파요. 파가지고 뭐 도토리도 캐먹고, 벌레들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야생 산에 살면은 이 송곳니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그런데 이 산돼지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딱 가둬 놓고 주인이 맨날 음식 갖다 줘. 그러면 송곳니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새끼 낳을 때 보면 송곳니가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또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송곳니가 작아지고 나중에 안 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송곳니가 필요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그러다가 완전히 집돼지가 된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산돼지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돼지들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으면 조금 더 산돼지 같이 변하고 또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으면 더 산돼지 같이 변하고 또 3개월 후에 그러니까 한 9개월 3대가 지나면 송곳니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죠?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 필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유전자들이 왕성하게 네, 활성화됩니다. 아이고, 뭐, 내가 살아봐야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필요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요? 네, 폐경 때, 생리가 끊어졌을 때.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폐경이 왔어도 갱년기 장애를 모르고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거밖에 안 돼요. 몇분안 되시네. 네. 자, 그 나머지는 다 갱년기 장애를 겪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폐경이 돼도 갱년기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것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 폐경이 오면 갱년기 장애를 겪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이 손 드신 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넌 참 이상하다 그래요. 비정상인 줄 알아. 근데 다수가 되면 다 정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갱년기 장애가 오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서 결국 의사가 뭐를 처방을 해줘요? 여성 호르몬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갱년기 장애가 없어져요. 그럼 그 얘기는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폐경이 왔을 때 갱년기 장애가 온다는 말은 폐경이 왔을 때 폐경과 동시에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폐경이 왔을 때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상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꺼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본래 안 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꺼지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안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떤 여성은 똑같은 폐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지는 사람이 있고 안 꺼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그냥 뭐 재수인가? 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금 손 대신 분들은 배경이 오면 아이고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때까지 매월 뭐요? 그, 치닫거리 하는 게, 그게 귀찮더니, 아이고, 이제, 뭐요. 끝나서, 이제는 후련하구나. 이제는 매월 그렇게, 그런 행사를 안 치러도, 뭐요. 되겠네. 하고, 이 배경이 온 것을 환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손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배경 대환영, 무선적 선택이요? 긍정적 선택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배경이 있다고 보면 부정적으로 배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는 끝났구나. 한물 갔구나. 왜 배경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여자가 뭐 애 낳는 기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크게 웃으신 분들은 갱년기 모르는 분이에요.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애 낳는 기계인 줄 아냐? 왜 그런데 배경이 생리가 끝났다고 해서 여자로 삼을 갖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별 볼 일 뭐요 없는 존재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적 생각이요? 부정적 생각이야. 예. 부정적 생각.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여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아, 시원하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여성 호르몬 그래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구한테 전화해. 뭐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그럼 나 끝났어. 그리고 훌쩍훌쩍. 그러면 그쪽 친구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도 끝났어. 그래서 둘이서 같이 훌쩍훌쩍. 그러면 이제 인생 다 살았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요. 자꾸 이제 우리 고등학교 뭐 대학교 동창들은 자꾸 그래 뭐 카톡 오는 거 보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잖아. 슬슬 준비나 해야지. 그다 부정적인 선택이다 근데 이 사회는 이 부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휩쓸려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어떻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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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선택, 노래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렇죠? 산책할 때라. 모든 생각, 내 내면의 생각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화 속도가 확 줄어버립니다. 부정적으로 선택하면 할수록, 자.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산돼지, 집돼지처럼 외부의 환경, 내면의 환경도 지금 변해가고 있지만 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변해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무슨 돼지가 무슨 돼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집돼지가 서울 집돼지가 설악 산돼지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는 변하게 돼요. 뭐요?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비정상적으로 억제되었던 서울서 억제되었던 그 외부적 환경 때문에 억제되었던 유전자들이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외부적 환경은 이 내면적 환경의 선택에 비교하면 내면적 선택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서도 그런 외부적 환경이 나쁜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의 내면의 선택이 확실하고 강력하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를 보십시다. 야,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무슨 20%, 30%. 10마리 있으면, 예, 두세 마리, 어떤 심할 땐 다섯 마리. 가지도 상아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외부적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자기들의 이 코끼리들의 서식지는 똑같아요. 환경이 외부적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 밀렵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어떻게 총으로 쏴서 죽여요. 뭐 하려고 죽여요? 상아 때문에 그래. 상아 없는 코끼리.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뭐가 바뀌었다? 네,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결국 이 상아를 멋있는 상아를 생산해내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렸대. 암 환자들에게 무선 유전자가 꺼진 것처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것처럼 이 코끼리들의 경우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왜 꺼졌겠어요? 왜 꺼졌겠냐? 야, 1980년대는 100만 마리, 이제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60%가 죽어버렸어요. 상아 때문입니다. 자,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깊어요. 동물 중에서도. 감성이 가장 풍부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은 새끼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울어요. 눈물도 흘리고 그 죽은 새끼 몸에다가 뭐예요? 코를 얹어서 쓰다듬어 주고 눈물 흘리고 그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모도 와서 네, 그러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네. 빙빙 돌면서 떠날 때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런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이에요. 얼룩말 이런 애들은 감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새끼가 사자한테 물렸다 그러면 그냥 쳐다보고 에이 가자 그러고 가요. 코끼리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우리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성들이 잘못되면 유전자를 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자꾸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예.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하면 유전자가 꺼지죠. 자. 그래서 총소리가 빵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식구들 중에 한 마리가 어떤 코끼리가 주로 총 맞아서 쓰러질까? 상아가 큰, 길고 큰 코끼리들이 쓰러져. 그래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가보면 사람들이 뭐를 잘라가 버렸습니까? 상아만 잘라.
코끼리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끼리들이라면 안 죽으려면 뭐가 없어야 좋겠죠? 상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 코끼리들이 그 식구가 죽어서도 슬프지만 또 두렵기도 해요. 상어가 클수록 더 두렵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암컷들은 우리 새끼들이 안 죽어야 될 텐데 상어 없는 새끼들 낳았으면 좋겠다. 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태교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태교. 태교는 뭐예요? 임신 중에 아주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군요. 임신 중에는 식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뭐 시골 며느리들은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부뚜막에서 먹고 그렇죠.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 밥상에 있으면 모퉁이에서 앉지 모퉁이에 앉지 마라. 진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이라. 참 그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다 어떻게 돼버렸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최근에 그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 태교란 게 그게 옳았던 거예요. 우리 의사들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태교 웃기지 마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게 다 엄마의 그 마음, 엄마의 내면의 생각이 아기에게도, 아기 유전자에게도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중에 자폐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폐 아들이. 자폐란 게 뭐예요? 폐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를 않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를 않고, 그냥 혼자. 불러도 안 쳐다봐. 그리고 안녕, 그래도 반응을 안 해. 그건 이제 자폐. 자폐아들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뭐를 안 맞춰요? 눈을 안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발달이 되질 않죠. 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상대방하고 마음을 열고 교류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언어 발달이 점점 늦어지죠. 왜 옛날에는 그 이런 애가 없었어, 이런 애들이. 왜 그럴까요, 요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엄마들이 너무 바빠서 그래. 너무 바빠. 바빠가지고, 애기를 임신 중에 한번 만져주고, 애기가 찬다, 꿈틀거린다. 그럴 때, 엄마도 감정적 교류를 해야 돼. 아이고, 애기, 우리 애기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애기야, 잘 잤냐? 이렇게 해줘야 돼. 요즘 엄마들은 뭐예요? 직장 댕겨야지. 출퇴근해야지. 애기하고 교류 시간. 그게 다, 엄마의 그 내면의 마음이 아기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류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 줄을 몰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아야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참 요즘 엄마가, 그리고 애가 또 태어나면 또 이제 또 직장에 또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 돈이 뭔지, 그는 뭐 돈 때문에 애기들이 자꾸 뭐예요? 애기 보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택.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유전자, T세포 유전자들이 결국은 다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는 그것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꺼져버렸을까요? 자, 꺼진 유전자를 켜려면, 뭐든지 꺼진 컴퓨터를 켜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꺼진 전등불이 켜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꺼진 컴퓨터가 켜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를 뭐라 그런다? 아, 힘. 힘이라. 힘. 력.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마음의 힘이 없으면 주위에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힘내. 근데 힘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힘 잘 안 나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힘이 나요. 힘내. 힘내, 힘내 말만 해봐야 힘 안 나요. 야, 힘내.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좀 나가자. 시내 가서 나하고 시간도 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요즘 그 재밌는 영화가 있어. 다들 그거 보고 좋대더라. 오늘 니캉, 내캉 같이 보자. 그래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리고 뭐요? 또, 우연히 또, 쇼핑 돌렸더니, 마침 또, 마음에 딱 드는 블라우스가 세일이야. 하나 또 건지고, 자기가 돈 내려고 그랬던 친구가 또 돈 내주고, 그날 힘나요, 안 나요? 네, 힘나요. 결국 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힘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 힘이 막히면 유전자 꺼져. 힘이 들어오면, 유전자는 켜지고, 힘이 막혀서 못 들어오면 유전자는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정신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 이런 힘에 대한 명칭이 아주 많습니다. 이 힘을 또 뭐라 불러요? 기라고도 불러. 기.
더 확실하게는 무슨 기, 이 기를 무슨 기라고 불러?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에 앞에 붙는 말이 많습니다. 전기, 용기, 활기, 생기. 다 뭐가 활발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유전자가 활발할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유전자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 생기가 많이 막혔어.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았어. 자, 그러면 이 생기의 이 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면, 사랑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진실이 있고, 사랑은 진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돼? 선해야 됩니다. 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더러워야 돼요? 안 입고 와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진, 선, 미가 사랑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진, 선, 미가 바로 생기의 본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기가 막히게 돼? 사랑의 반대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분노.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상대방을 증오하기도 싫고 분노하기도 싫지만 꼭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결국 여러분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렇죠? 배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기 싫은 무엇을 가지게 만들어, 꽉 차게 만들어, 증오심으로 꽉 차게 만들어, 분노로 꽉 차게 만들어. 그리고 아름답다기보다는 뭐예요? 배신을 당하면 진짜로 더럽고 안 입고, 예? 그렇잖아요? 모든 진선미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예, 내가 속았구나. 네가 나를 사기를 쳤구나. 배신을 했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뭐가 막히게 돼요?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내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로 인하여 암세포가 유전자가 계속 손상되고 변질돼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을지라도 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뭐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봄에 꽃이 피면 뭐예요? 와, 참 이쁘다. 그게 다 유전자 켜지는 순간. 결국 아름다움을 느낄 때, 결국 상대방의 진실성을 느낄 때, 결국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구나. 정말 고맙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유전자 켜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진선미 사랑이 힘의 본질이요. 그 힘이 바로 생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암이나 다른 질병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생기를 넘치게 받아야 돼요. 어저께 강의가 끝나고 어느 분이 악수를 하시면서 박사님, 오늘 제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꺼졌던 유전자는 뭘 받을까 안 받을까? 진리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니까.
그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한 거죠. 아시겠죠? 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 선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다시 내 마음 속에 열려야 된다. 그럴 때 유전자는 확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자는 결국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의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이 함께 준비가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어떡할까요? 얼씨구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유전자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나빠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정상화돼가지고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어느 쪽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시간이 엄청 더 많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정상적이던 산돼지가 잡혀와서 집에서 집돼지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나 집돼지가 산돼지로 정상으로 유전자가 회복하는 데는 후닥닥 금방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서울돼지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너무너무나 그 환경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예. 이거는 공기 탁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 내면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집돼지가 설악산 산돼지가 되는 것. 여러분의 암세포가 정상적이든 암세포 정상적이든 세포가 암세포라는 변질된 세포가 되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변질된 암세포,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정상화된다면, 그냥, 집돼지가 산돼지가 되는 게 뭐요? 금방 되듯이, 그저 3세대만 지나면 되듯이, 금방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확실하게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가 훨씬 더 빨리 정상화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들은 항상
정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지금 암세포의 상태는 이 비정상적인 환경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억지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들은 그저 환경만 내면적, 외부적 환경만 정상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세포가 암세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저녁부터 노래를 부르고 웃고 박수를 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걸 내가 알았다. 이야 이제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뭐라고 서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고향으로 산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정상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암세포들은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작심삼일이더라. 그런데 또 어떤 암세포들은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때까지 일해 본 적이 없거든. 뭐 밥도 막 갑자기 현미밥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근데 이제 딱 강의가 두 번째 강의니까 지금 긴가 민가 지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아마 내일쯤 되면 암세포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야, 이거는 이번엔 진짜 같아. 왜? 이번에는 인상도 안 쓰고 아주 재밌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3일 만에 끝날 기미가 뭐예요? 안 보인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자, 그러면 짐을 뭐예요? 짐을 싸 보려고 지금 짐 싸기 시작 할 거예요. 오늘 저녁쯤 되면.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즐겨 부르는 주제가가 뭔지 아세요? 예, 내 고향으로 날 보내지. 그 다음에 이제 내 고향 남쪽 바다. 항상 그 정상이고 건강할 때가 뭐예요? 그립다. 그래서 준비를, 짐 쌀 준비를 지금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자, 우리는 짐 싸서 고향으로 정상세포로 돌아가야지! 예! 아시겠죠? 예! 유전자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코끼리의 상아가 사라질 수 있는가? 그만큼 오늘의 세상은 뭐예요? 유전자에게 혹독한 세상이다. 코끼리에게도 혹독하고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혹독한 그런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적 압력이 너무너무나 유전자에게 강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힘을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기가 막히는 때는 언제요? 네, 증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내 유전자에게 가는 그 힘이, 그 생기가 막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 기라는 개념, 이 생기라는 개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이 지금 이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증세 치료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의 존재를 현대의학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유전자에 미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의 본질이다. 사랑. 그거를 모르니까. 그거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 현대의학은 사랑이라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자, 우리의 그 내면적 환경의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실험실에서 주로 실험할 때 사용하는 쥐들입니다. 여러분, 닭들도 보면 어떤 암탉들은, 정상적인 암탉들은 계란만 보면 어떻게 해? 우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녀들도 이쁜 아기만 보면 뭐예요? 안아보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이 막 욕구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 모성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탉들도 알만 보면, 오, 품고 싶어. 품고 싶어. 그게 이제 모성 본능이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암탉들은 모성 본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암탉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어떤 여자들은 애를 낳아주고 어떻게 해? 버려. 그 모성 본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모성 본능도 그 모성 본능을 지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모성 본능 유전자. 자, 그래서 이 암탉들도 알을 봐도 그렇게 품고 싶지 않는 암탉들이 있는데, 그런 암탉들은 주로 부화장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쥐들도 그렇대요. 이 엄마쥐는 여기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쥐는 이 새끼를 젖을 먹이고 난 뒤에는 그냥 팽개쳐버려. 그래서 자기 혼자서 자고. 그런데 이 모성 본능이 아주 착실한 엄마쥐는 젖 먹이고 나서 새끼들을 핥아주고, 네,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새끼들은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새끼짓들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쪽 쥐하고 새끼들의 면역력이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피를 뽑았습니다. 피를 뽑아서 그 T세포를 분리해가지고, 이제,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의 상태를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엄마가 별로 사랑해주지 않는 이 새끼지들의 그 면역 유전자들이 활성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은 조금만 무슨 뭐 바이러스가 돈다 그러면 병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 엄마가 사랑을 많이 주는 시들은 면역 유전자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과학자들 또 어떻게 해볼까 싶을까요? 이번에는 엄마를 바꿔치기를 해보자. 여기 엄마를 절로 보내고 저기 있는 아주 모성애가 강한 엄마를 이쪽으로 보내니까 상황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네.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 네. 면역력이 약하던 이쪽 지들은 엄마 사랑을 다시 받기 시작하니까, 네.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면역력이 강화가 됐어요. 네. 여러분의 면역력은 지금 강화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건강식을 시작하시고, 맑은 물을 마시고, 아침에 여러분, 스트레칭 하셨습니까? 예. 네. 스트레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예. 네. 그래서 왜 호흡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산소 공급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마다 뭐가 뻗어나가서 무엇의 혈관이 뻗어나가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해주게 하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기 위하여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뭐 여러분이 스트레칭도 안 하고 심호흡도 안 하고 해서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서 각 세포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잘 안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이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여러분의 세포들도 시들어.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착실하게 마셔야 돼요. 강의 시간에도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그리고 이 스트레칭 시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충분히 물 공급도 수분 공급도 되고 산소 공급도 되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해? 암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어 버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이 평소에 하도 괴롭혀서 그렇습니다. 산소 공급도 잘 안 해주고 왜 심호흡도 안 하지? 왜 심호흡을 안 해?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숨 안 쉬죠. 그래서 스트레스 긴장하면 숨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숨 쉬는 거거든요. 그럼 안에서 세포들 숨 좀 쉬어라 제발 숨 좀 쉬어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숨 쉴 여가가 없다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드디어 뭐라 그래? 아이고 숨 좀 쉬자 한숨 좀 쉬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라도 그 하루 종일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 하시면서 보자.
심호흡을 가끔 해주시면 세포들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요새는 숨 안 죽이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도 뭐예요? 되겠네. 그게 다 암세포들을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세포들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아주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 마시는 것과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착실하게 아침마다 하시면 왼종일 모세혈관이 뭐예요? 뻗어가면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할 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짐을 싸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알겠죠? 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진리, 진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 진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힘을 더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참 선, 아, 내가 지금 내 유전자가 지금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 DNA 회복, 그렇죠? 회복 물질이 생산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억지로 낳는 것이 아니고 낫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도 무슨 방법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되게 되어 뭐요? 있으니까 뭐만 충분히 받쳐주면. 환경만 받쳐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강력하게 선택만 해주시면, 그러면 회복, 아주 망가져 있고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회복되도록,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프로그램이 유전자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뭐만 이제 갖춰주면, 환경만 갖춰주고 여러분이 선택만 하신다면 회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뭐 기발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미 암세포가 생기면 죽여버릴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문제는 환경과 나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 생기가 있구나. 우리는 생기를 풍성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 한방에서는 이 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불행히도 이 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의 존재 또는 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질병의 치료를 무엇에만 의존하게 합니까? 지식과 기술. 테크니컬. 그것만 인정한, 그거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이 생기의 공급이 부족하고, 환경의 영향도 무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유전자 자체가, 변질된 유전자 자체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술, 기술은 고장난 그 부위만 뭐예요? 구조적으로. 자꾸 과학적으로만 고쳐주려고 그러지, 가장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유전자 차원에서는 현대의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전자 차원에서 유전자를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든가, 예. 그 다음에,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킨다든가 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데? 생기가 필요한데. 그 생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증세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발이 되고 또 재발이 되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차원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한방 의사 선생님들에게 기가 무엇이냐고 옛날에 그 한방에서는 자꾸 기가 막혀서 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귀에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왜 침을 놓느냐? 그 기가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귀의 소통을 뚫어준다. 그래 이제 그렇게 자꾸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귀란 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한방 선생님들이 자꾸 대답을 자꾸 뭐 민기적거리더라고요. 그 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는 그 기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기는 기지요. 이렇게 들어요. 그 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그 기의 그 본질을 모르고 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기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진선미요, 뭐다? 사랑이 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 한방의 전통은 여러분, 5천년입니다. 그 한방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중국에 그 선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순 시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전쟁도 없고 황제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요새처럼 이런 정치가 아니고 황제가 정치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병 안 나고, 뭐예요? 건강하게 살게. 이게 진짜 정치의 본질이야. 요즘은 정치라는 게 이게 이상해졌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다 그 신하들을 선택해가지고, 너는 농사에 대해서 연구해라. 토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너는 뭐예요? 농사는 뭐하고 관계가 깊어? 천기, 날씨하고. 너는 날씨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 너는 백성들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 그래서 백성, 그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연구 결과 얻은 지식을 황제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이제 황제가 질문이 있으면 그 신하에게 물어요. 그 물으면 신하가 대답하고.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5천년 전부터. 참 그 위대한, 예? 위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황제와 신하들의 그 질의문답 편을 소문이라 그래서 소문. 소문. 그래서, 그리고, 그런 신하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한 것을 보고하고 황제가 다시 읽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황제 내경이라 그랬습니다. 황제 내경. 그래서 그 황제 내경이 이제 한방 의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제 내경에 들어가서 그 황제 내경에서는 기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 자, 이게 황제 내경. 이제 황제님. 이게 이제 황제 내경. 여기 이제, 이렇게 소문편 그랬죠? 질의응답, 소문. 자, 그래서 거길 보면, 아, 태씨천원경. 큰 시작이죠, 시작. 무엇의 시작? 하늘의 근원. 내 시작을 가르치는 그 경이 있는데, 거기서 기를 이렇게 설명해 놨답니다. 기는 무엇이다? 영이다. 영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 마음. 영이다. 무엇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우리 마음 속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받는다. 그것이 기다. 크, 멋있잖아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대의학적인 기술적 의학을 이제 초월하셔서 무슨 차원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진리의 차원, 그리고 영의 차원, 마음의 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단계에 드디어 진입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가, 이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여러분 모두를 치유 하시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매 순간마다 확실한 선택을 이어가시면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망가졌고 변질되고 꺼져버렸던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DNA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선택이, 환경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가 주제였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은 그러면 우리의 선택, 환경, 이것이 어떻게 유전자에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깊이 확실히 이해를 알게 되시면 알게 되실수록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더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치유로 정상으로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녁보다 조금 이게 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최고조로 자, 그래서 어떻게 환경과 그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어떤 과학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더 확실하게 회복될 것을 알며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와!